매우 딱딱합니다. 일단 바닥을 피고 여기는 끝까지 얇게 뽑지 않고 여기는 좀 두툼, 여기는 덩어리가 뭉쳐있어요. 끝에 한 2cm는 두툼하게 살짝 하면서 활짝 활짝 밑에 궁뎅이 살을 쫙 한번 다시 뽑아주고 아주 두꺼워. 그리고 옆구리 모양 한번 체크하고 얘는 겉에도 많이 칠 수가 없어. 카피라 두껍다. 일자야? 일자가? 하고 이제 위에가 일부러 두껍게 살을 남겨놨잖아요. 그러면 이제 여기 손으로 여기를 요 안에는 물 주면서 이런 걸로 하고 얘는 정칼이 있어야 되는데 정칼 정칼이 있나요? 정칼 하나만 줘. 저 선생님 책상에 선생님 책상에 저기 바구니에 저기인가? 없어? 정말 그 많은 걸 모르겠어. 일단 꺼. 나 원래 약간 이렇게 돼. 색깔 너무 많으면 얘로 이렇게 하고 여기도 여기가 원래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. 여기가 살짝 동양이 그냥 나중에 깎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거의 다 완성을 하라고 그러거든. 나중에 시간 없는 것보다는 지금 그냥 상황할 때 웬만큼 해놓으면 너무 편해. 바닥이 다시 일어난 것 같다. 바닥을 한번 겉에는 살짝 깎아도 되니까 바닥을 한번 다시 펴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수로 자가 자가 아내가 10 점 그냥 치수 그냥 하는 거니까 10.7 정도 10.7
그러면 밑가세 있나? 나는 밑가세? 10.7. 그래서 10.7의 뚜껑 하나 만들어야지. 그리고 이게 뚜껑이 되게 완만하게 덮이는데 막 뾰족하게 하시면 안 되고. 10.7을 느낌적인 느낌으로. 아, 이거 안에. 얘는 이제 기능자는 정교함과 시간내에 하는 능력. 이거보다 조금 커야 돼. 그래야 나중에 겉에를 조금 깎으면서 딱 완전히 딱 맞춰야 돼. 너무 여유있게 작게 하면은 노노 안 되고 차라리 조금 큰 게 맞지. 여기는 옆구리는 5mm 직각으로 5mm 딱 정해져 있어. 정해져 있어. 하고 그냥 이거를 깎아서 맞추라는 사람도 있대.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 완벽하게 해서 진짜 깎을 때 시간 여유 있게 해서 문양 조각하고 한 시간씩 남았어요. 커피 마셨어. 남들 빡세게 할 때 우리 커피 마시면 그러네.